사실 그 전에 정글의 법칙 했던 패턴하고는 좀 틀린 패턴이었어요. 그래서 내심 걱정을 했는데 그 걱정이 쓸데없는 생각인 것 같아요. 항상 똑같은 형식으로 가는 게 더 재미없는 거잖아요. 계속 변화를 주고 이게 뭐 시청자분들이 보셨을 때 재미있든 없든 우리는 어떻게 더 나은 정글의 법칙을 위해서 변화를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적용을 하고 그런 생각을 좀 바꾸게 됐고 생각을 좀 넓게 하게 됐어요. 풍요로운 정글과 다양한 사냥감은 없었지만 그 덕분에 우리는 압조권을 뚫고 새로운 생존 방식을 개척해가는 병만족의 변화와 발전을 발견했습니다. 족장님 그리고 병만족 모두 애쓰셨습니다. 족장이란 수식어가 운명이 되어버린 대한민국 대표 족장 김병만. 가장 뜨거운 순간에도 물러서지 않으며 극한의 추위를 향해 맨몸을 던지는 남자. 메마른 사막에서 세계의 다양한 생존 지역에서 인간 한계에 도전해온 생존의 달인 김병만. 여기가 아파트 적어도 10층 높이, 10층 높이가 넘는 것 같아요. 체력 좋은 카메라 감독마저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드는 강철 체력. 그의 움직임은 시청자들의 시선을 잡고 이번 방송의 신, 시청률의 제왕 김병만. 그러나 불량의 신 김병만도 미처 피하지 못한 뼈아픈 통편집의 순간들이 있었으니 아무도 보지 못했던 김병만의 진짜 정글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어? 이거는 왜 편집이 된 거죠? 며칠 만에 쉬는 거예요? 네? 며칠 만에 쉬는 거예요? 지금 한 3일 만에 쉬는 거예요. 지나친 노출로 통편집! 죽어 하다가 안 되면은 수저로 변경합니다. 공방처럼 뭐 이렇게 뭐 만드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테이블도 뭐... 다 만들 수 있고요. 식탁 기본이고 미용실 가면 이렇게 거울 붙여 있고 하는 드라이기 걸려 있고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다 만들 수 있고 인테리어를 한 세 군데 해봤어요. 어디 어디요? 추어탕, PC방, 미용실. 아, 나 신기해 죽겠어. 화살 만들고 깎고 깎고 또 깎고 주걱 하나 만들자고 시작한 게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거는 몇 분으로 편집될까요? 이거요? 네. 죄송합니다, 족장님. 본 방송엔 30초가 아니라 아예 안 나갔습니다. 어허, 이번엔 돌? 글씨 쓰게. 정글에 없지, 저쪽에 없지. 돌로 글씨를 쓰신다고요?